지역의 야당들이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에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병에 걸려 다행히 장기 이식은 받았지만 앞으로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포항 KTX 동해선이 내일 개통식을 갖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임시 운행을 한 뒤 다음 달 2일부터는 정식 운행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 2만여 명의 관중이 몰린 가운데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강원과의 홈 개막전에서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 낮까지는 옅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완연한 봄을 증명이라도 하듯 거리 곳곳에는 봄꽃이 피었는데요. 오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는 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또 현재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말썽을 부리던 황사는 오늘 낮까지도 옅은 황사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황사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의 야당들이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에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입니다. 오중기 도당 위원장은 대구와 부산, 경남, 울산 등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에 공식 연대기구를 출범시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이것은 거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영남 지역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시도당 위원장들이 결의를 좀 모았습니다. 문재인 당대표를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김부겸 전 의원과 홍일학 의원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대구 경북에서 최소 두세 석, 많게는 다섯 석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도입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특별 결의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양당 독점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현재에서 대폭 늘려서 120명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의석 확보를 위한 지역 야당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가 오늘 지하철 반월당역 삼성생명빌딩 6층에 문을 엽니다.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는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개인별로 적합한 업종과 역량을 파악하고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등 원스톱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기업체 학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 기업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시민 일자리 발굴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세계 물포럼 행사장인 엑스코와 대구공항, 동대구역, 대구시내 각 호텔을 운행할 셔틀버스 노선을 사전 점검합니다. 45인승 버스를 직접 운행해 구간별 교통상황, 걸리는 시간, 셔틀버스, 승하차 지점 등을 미리 점검해 상습 교통체증 구간의 우회도로 통행을 준비하는 등 효율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한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 이식이 필요한 큰 병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장기 이식은 받았는데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살 친분턴 씨는
2년 전 산업연수생으로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작은 농장에서 밤낮 없이 허드렛일을 해 70만 원을 받다가 최근 친구 소개로 두 배 가까운 월급을 주는 공장으로 옮겨 매달 70만 원씩 집으로 보내며 소박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옮기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데다 만성 신부전에 걸려 신장 이식을 받아야 했고 수천만 원의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의료진의 헌신적인 도움과 곳곳에서 모인 성금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날아와 신장을 떼준 형이 있어 이식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병에 걸려 당장 출국은 면하게 됐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고국에 있는 병든 아버지를 위해 다시 돈을 벌어야 하지만 고가의 치료까지 받아가며 일을 하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일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꺼리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고 병들었을 때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180만 명 중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는 20만 명. 병마와 싸우고 있는 친분턴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불법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열악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달구시는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중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리스타 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로자 10명에서 50명 사이의 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기업 가운데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육성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1차적으로 2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2일에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선정된 기업에는 오는 7월부터 기술, 마케팅, 경영, 품질 혁신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11개 육성 전담기관이 연계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들의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다음 달 24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을 확정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서는 오는 5월 4일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포항 KTX 동해선이 내일 개통식을 갖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임시 운행을 한 뒤 다음 달 2일부터는 정식으로 운행합니다. 포항시는 KTX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열차는 동대구역에서 포항역까지 가는 KTX 열차입니다.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던 열차는 연이은 터널을 지나 35분 만에 포항역에 도착합니다. 300억 원을 들여 첨단 시설을 갖춘 포항역은 고래의 역동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동해안 관광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포항역 안에는 푸드코트와 편의점, 수유방 등이 들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KTX 개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서 역 앞에는 대형 광장이 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포항역 일대 역세권 20만 제곱미터의 택지는 개발 중입니다. 포항시는 KTX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포항 시티 투어를 운영합니다. 시티 투어는 포항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정기 코스를 비롯해 역사 문화 유적과 체험 관광으로 이뤄진 테마 코스, 내고장 바로 알기 코스 등입니다. 정기 코스는 매주 토 일요일 오전 9시 30분 KTX 포항역을 출발하는 7시간짜리 투어이며 포항 운하와 죽도시장, 호미곶 등 포항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5시간짜리 반일 코스도 운영됩니다.
특히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야간 투어는 영일대 해수욕장과 해상 누각이 어우러진 포항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 모두가 한 개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1인 1악기 활동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인 1악기는 정규 교육과정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운영하며 학교와 지역교육청별로 발표회를 개최하고 입학식과 졸업식, 예술제를 통해서도 연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오케스트라, 1만 동아리 육성 등의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본부사관은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수출기업들이 FTA 적응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수출입 업체 실무자와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인증 수출과 원산지 검증 절차 대비 요령 등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현대 올뱅크 K리그 챌린지 2015 대구FC의 홈 개막전이 어제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대구FC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지난 1라운드 원정에서 당한 패배를 극복하고 강원FC를 누르고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K리그 챌린지 통산 역대 최다인 2만여 관중과 함께한 대구FC의 홈 개막전. 첫 승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뜨거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오늘도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더 좋겠고요. 대구FC도 홈 개막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와 대구 스타디움 최초로 가변좌석까지 설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개막전은 특별히 가변석을 설치했거든요. 조금이나 팬들이 경기장 가까이서 전용구장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후원 모임인 엔젤클럽 발대식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포함한 내빈들의 시축으로 시작한 개막 경기. 전반 16분 새 외국인 선수 레오가 선취골을 넣었지만 곧바로 강원의 한 골을 허용하면서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팽팽하던 경기는 후반 32분 에델의 왼발 슈팅이 골망을 가르면서 2대1의 짜릿한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경기 실패한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 개막전 승리에 팬들은 환호로 답했습니다. 동계훈련 동안 진짜 열심히 많이 훈련한 것 같고요. 작년이랑 많이 달라져서 굉장히 기뻐요. 다음에도 승리해요! 첫 승과 함께 본격적인 1부 리그 승격에 시동을 건 대구FC는 오는 토요일 신생구단 서울 이랜드FC와의 경기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19일에 임기가 끝나는 보육정책위원 1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호자와 공익대표 8명, 보육 전문가 3명,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각각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재반비용 책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다음 달 3일까지 받고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시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총 5개 항목으로 유지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및 환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완연한 봄을 증명이라도 하듯 거리 곳곳에는 봄꽃이 피었는데요. 오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는 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 표정 참 좋겠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말썽을 부리던 황사는 오늘 낮까지도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황사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8도, 영천과 청도 3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24도를 웃돌며 한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김천과 구미의 낮 최고 기온 역시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북부 지역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의성의 한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도 낮 최고 기온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또 금요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